10분은 알지. 아니면 전화주들이 나쁜 새끼. 그래, 얼마, 계속 그게 지금,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거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셨어요? 네. 네. 자, 제가 문안 여쭙겠습니다. 올 여름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으셔야죠. 어떤 노부부가 말이에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요정이 예, 나타나서 상을 주자려고. 요정이요? 요정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세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진짜 요정이네. 진이네. 요정인데요. 세 가지면 엄청 많은 건데. 진짜. 좋겠다. 그런데 완전 부러워. 마침 그 할아버지가 배가 고팠나 봐.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뿅 소세지 하나. 아까워. 말끝나게 너무 소박하다 소원이. 그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 귀한 순간에 소세지가 뭐야? 당신 코에나 붙어라 이 뿅. 아니야. 세 번째 소원은 뭘 얘기하죠? 말주시면 되는데. 소세지 떼줘요. 소세지 떼주세요. 그래서 소원 세 가지 써가지고 소세지 하나 얻은 사람 있어. 야, 너무 서운하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네요. 말도 중요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럴 일이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저는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자. 안 들어보는 거야. 안무랑구. 아니 이따가 얘기하잖아. 안무랑구. 솔로몬이 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말이야. 네. 네. 그럼 나 질 것 같은데.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지는 거 이기는 게 중요. 솔로몬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진짜 웃긴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42강 기브온 솔로몬의 기도.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50세쯤 돼서 바세바, 네. 우리아의 아내 했던 바세바를 네네. 통해서 낳은 늦둥이가 솔로몬이에요. 사실 그 바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낳았던 아들은 죽었잖아요. 네. 네, 낳자마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아들인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이 샬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은 평화하잖아요.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평화를 구해요. 근데 사실은 평화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름에 붙이는 거지. 샬롬, 샬롬.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한테 이름을 지어준 게 있어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또 참 좋죠. 여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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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명을 그렇게 지어보세요. 어디디아. 여디디아. 여디디아. 되게 예명 좋은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진짜 사랑하면은 혀가 짧아지잖아요. 여디디아. 진짜 여디디아. 여디디아. 맞아. 여디디아. 혀 짧은 말이 나오지? 네. 이 솔로몬 왕이 사실은 한 20살 때 왕이 됐는데 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5살에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왕이 계승 서열로 보면 저 아래인데 하도 똑똑한 그 형님들이 먼저 나서는 바람에 그냥 죽고 또 무너지고 그다음에 정말 순서에 들지 못했던 이 솔로몬이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왕이 된 거예요. 원래 똑똑한 그 맏아들 암논은 누이 다말을 욕보였다가 압살롬한테 죽고 네. 그 압살롬은 정말 대단한 그런 용모와 또 지혜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했다가 사실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압살롬. 그러다가 죽고 또 나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이 이제 이 왕이라고 이게 선포를 하다가 하여간 이 다윗이 굉장히
노이로지에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단의 조언을 듣고 그냥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바람에 아도니아도 실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5살 또 20살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기름 붓는 그 광경을 이 라파엘로가 그려놓았는데 바티칸에 가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꼬부정하게 이제 솔로몬이 머리를 들이대고 나단 선지자가 아마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이 기브온에 올라갔어요. 네. 그 당시 그 기브온에는 하나님의 법궤 아직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다가 성막을 세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 거죠. 네.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이제 지도에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예루살렘 북서쪽 8km니까 한 20리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 엘집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산 위에 주로 구릉 지역에 있어요. 792m 해발. 기브온이라는 뜻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구릉 사진도 있죠. 네, 구릉. 거기 현재 있는 것인데 그 기본에 이제 원래 가나안에 그 살던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진격해서 들어올 때 미리 이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듣고 네. 괜히 전쟁해가지고 죽느니 서로 협상을 맺고 또 그래야 되겠다 해서 이 변장을 하고 이 네.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 와서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는 기사가 여호수아서 9장이 나오거든요. 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니 가까운 데 있는 데야. 나. 속인 거야. 아, 위장을 하고 와서. 그쵸. 그래도 화친을 맺었으니 어떡하겠어. 취소는 못하고. 네.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장작 펴고 물기로 오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한 기사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 땅이 이제 배당이 되고 네.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또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뭐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 그 다섯 왕들한테 이렇게 들리니까 네. 우리를 배반해 기본 사람들 이들을 치자 하고 그 아모리 다섯 나라 연합군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 다섯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할 때 그 기브온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해와 달을 멈추는 거야 시간을 멈춰놓고 전쟁을 끝내게 하는 거야 이야 이거 왕의 기도라고 하는데 선포하는 거야 너무 기적적인 그래서 해가 길어져서 그 다음에 전쟁이 이겼다 하는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주전 천년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기브온에서 이기기도 했고 또 법궤를 가져다가 그 기브온 산당에 모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바로 이 기브온의 산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제사를 했는데 여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곳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역대하 1장 6절에 나와요.
일천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는지. 되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죠. 야, 또 1,000번의 번제를 드렸는지. 예?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왕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모든 걸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훌륭한 거예요. 네. 더구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 저는 꼭 신자들에게 그런 걸 주문합니다.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좀 하나님을 감동시켜봐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말이에요. 뭘 줄까? 뭘 줄까?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책임져 버린다고 하나님.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신 거야. 시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1,000번제 하나님께 이게 드린 건데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청하셔서 솔로몬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회죠. 네, 네. 기회죠.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뭘 구할 것 같아? 저요? 진영 씨? 네. 저는 순간이동. 순간이동? 네. 저는 어디 가고 싶어? 그냥 생각하는 너 여자 보고 탁탁 생각하고 있지. 아, 그거는 이제 분명히 이거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강준 씨는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 있다. 저는 그냥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 아빠. 돈 따발을 주세요. 돈 따발. 네. 돈과 건강이요. 네. 이게 뭐 백지 수표를 주는 거랑 똑같아. 네. 네가 원하는 거 다 써놔라. 이래. 근데 거기에 뭘 쓰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그대로 그렇죠, 드러내는 맞아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네. 난 좋은 거지, 나는. 그래, 네. 넌 좋은 거지. 해맑다. 해맑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동기라든지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감동을 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감동에 의해서 거의 그냥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솔로몬이 그렇게 구할 때 말이야. 나중에.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좋은 솔로몬의 그 좋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사례가 나와요. 네. 우선 나쁜 사례를 먼저 얘기하면은 아도니아 그 이 배다른 형제 나이 많아가지고 왕이 될 뻔했는데 왕이 못 되니까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원래 왕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그 대신 나에게 좀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구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구했지만 이 아도니아는 바세바를 찾아가가지고 구해요. 뭘 구한지 아세요? 뭐 돈? 돈? 아 돈이 아니고 왕의 자리 여자를 구했어요. 여자 그것도 것 같은데. 그것도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구하는 거야. 사랑꾼인가? 이 다윗의 그 말년에 남봉꾼. 그 성경에 그 기록이 참 재밌어요. 노인이 돼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그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하라고 아비삭을 구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이 말년에 그 좀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그렇게 이제 이 다윗이 말년에 살았는데 그 여자를 구하는 거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 안 했나 보다. 그럴 수 있지. 폐륜이네. 왕의 여자를. 그럴 수 있지. 폐륜. 근데 바세바가 줘요. 바세바로 쓰는 거야. 그럴 수 있다. 물건도 아니고. 바세바도 다윗의 부인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뭐. 가져가. 다윗도 한번 죽었는데. 되게 쿨하다. 진짜. 솔로몬을 위해서 준 것 같아요. 솔로몬 보호하려고. 질투.
그런데 나중에 그 솔로몬이 그걸 알게 됐어요. 화를 내. 그리고 이런 걸 구했으니 저는 죽여야 된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처단해요. 아도니아. 그래서 잘못 구해가지고 목숨까지 날아가. 아도니아는. 내가 뭘 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네. 그래서 이 잘못된 소원에 대한 아주 최악의 응답이 오는 거야. 얻었어도 그게 자기를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원할 때 정말 바른 걸 구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걸 구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보면은 뭘 줄고 하고 하나님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네. 이 출제자 시험을 낸 분의 마음에 딱 맞는 대답을 한 거야. 의도를 딱 알았더니 출제자 의도를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약은 거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딱 약은 거야 약은 거. 그래가지고 구한 것만 준 게 아니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줘. 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궁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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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싶어요. 도대체 기도를 해도 네. 또 열 가지 구해가지고 열 가지도 못 얻고 한 가지 얻을까 말까 한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해가지고 열 가지 이상을 얻어요. 이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10시간 기도해가지고 몇 개 얻지도 못해. 이 사람은 1시간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얻으면 엄청난 얼마나 효율적인 기도냐고.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네. 아,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뜸을 들이더라고 보니까. 아, 목사님도 지금 너무 뜸을 들이세요. 3장, 열왕기상 네. 3장. 3장. 5절에. 5절. 5절에. 한번 보면은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기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6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야, 먼저 그 좀 뜸을 들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에? 저한테도 큰 은혜지만은 저희 부모한테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거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예 자기를 뭐라고 해요? 작은 아이라. 저는 애입니다. 애. 자기를 아주 낮추는 겸손한 그 모습이야. 그러면서 8절에 진영 씨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예. 자기는 작은 아이인 반면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어때요? 기록할 수 큰 백성이야. 큰 백성이야. 기록할 수 없을 정도. 예. 자기 지금 왕인데 자기는 작은 아이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은 큰 백성이야. 네. 사실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 진짜. 아주 지도자는 진짜. 자기는 대단하고 그죠. 백성들을 우습게 하라. 근데 솔로몬은 벌써 자세가 됐잖아. 네. 네. 나는 아주 참 경제. 작은 아이고 네. 우리 백성들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 많다 이거야. 네. 요거 좋네. 야. 그러면서 이제 진짜 구절에 세현 씨가 한번 읽어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이 구절이 기도예요. 이 네. 구절이. 아, 이거 동그라미 다 틀어야 돼. 이렇게 하죠. 발표. 이걸 구한 거야. 응? 아, 이게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기적인 것보다도 이타적이야. 백성들을 위해서. 응? 그렇네.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아, 경청. 네, 경청이에요, 경청.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게. 들어야 말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의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 선악을 분별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귀를 막고 안 듣잖아. 네.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듣는 마음을 주세요. 너무 그리고 솔로몬. 멋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별력을 달라. 이 듣는 마음과 분별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거. 지혜가 지혜를 구했는데 듣는 마음.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분별력. 분별력. 이게 지혜라. 이게 경청이라고 아까 듣는 마음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이걸 구한 거야. 그러니까 네. 결국 지혜를 구한 거야, 지혜를. 네. 우리 길건 씨.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와. 그래서 참 이타적으로 이런 걸 구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네. 지혜를 주는데 너 앞에도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없고.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거야. 와. 와, 좀 부럽죠? 네. 너무 부러워요. 완전 부러워. 난 너무 안타까워. 왜요? 왜요? 솔로몬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아니, 후회도 없는 지혜를 줘버리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잖아. 후회도 없네요. 전 진짜 싫어요. 그렇죠? 담고 네. 싶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겁니다. 기도할 때, 네.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안 되겠네요. 전무한 기도를 주세요. 그건 괜찮아. 아. 그렇지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후무한 건 남겨둬야지. 그렇죠. 내 자손이 나보다 더 위대해지고 더 많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삭죽기 아닙니까? 이 사건은 내가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자셨나 봐. 아. 그래도 그냥 우리 생각을 별로 안 하신 거야. 맞아요. 진영이 줄 걸 남겨놓지 않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한테 주마. 이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니까. 아유, 와. 솔로몬 진짜.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아쉬워해 너. 그리고 13절에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 야. 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해주셔. 너무 예뻐가지고. 이쁘니까. 다 주네.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 왕들 가운데 최고가 된다. 야, 너무 퍼졌어. 야, 정말.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다. 이 으뜸되는 걸 구하니까 예? 으뜸을 구하니까 따름이 따라오는 거야. 으뜸을 구해야 돼. 으뜸. 예? 최고를 구하니까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재물도 네. 권력도 명예도 다 뭐 권력도 좋은 거예요. 건강도 네. 장수도 다 좋은 건데 네.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고 그렇죠. 네. 으뜸을 구하면 그것들이 따라오는 거. 으뜸.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건 따라오는 것은 더해 주는 것이지 보너스지 부가적인 것이지 맞아요. 으뜸을 구해라 이거야. 맞아. 근데 지혜를 딱 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지금도 21세기에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을 선도해 나갑니다. 네.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면요. 각 분야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 지혜를 얻은 자들이 네. 세상을 선도해 나가요.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따라오는 게 더 좋아 보여.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으뜸을 죽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기도하는 거 샤갈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 그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신다고 그 지오르다노 솔로몬의 꿈에 쫙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쁘다. 그에게 아마 지혜를 쫙 주시는 것이 아, 그 이렇게 좀 약간 레이저 나가는 거죠. 레이저 광선처럼 임하지. 네, 레이저 맞아, 맞아. 레이저 광선처럼 딱 임하는 것 같아. 네.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우리 맞아요. 컴퓨터 뭐 여기까지 다운받듯이.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아, 우겨? 받았다고? 나 지혜 받았거든. 보여줘봐, 보여줘봐. 성경은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나와요. 네.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 생모 가려내기 재판이에요. 네. 그게 유명한 이제 사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는데 대개 이제 왕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래에서 하급심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네. 이제 더 상급심으로 올라가 대법원까지 올라오듯이 이제 왕에까지 올라온 거야. 그런데 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창기 두 여자가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가지고 사내 아이를 또 낳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사흘 간격으로 서로 낳는데 그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어떻게 잘못 애를 위에 네? 이거 어떻게 할까? 뭐? 굴러가가지고 애가 질식에서 죽어버렸어. 아이고. 엄마도 아니야. 깔려서. 엄마도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애가 죽었어. 막장 거지. 그래서 바꿨어. 위치를 어떻게 나쁜 사람. 애기를 바꿨다고. 애기를 바꿨어.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아침에 살아있는 애 그 엄마가 원래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애가 죽은 줄 알고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잖아. 엄마는 그렇죠. 알잖아. 알죠. 다른 사람 몰라도. 그럼요. 엄마가 아니어도 알지. 왜 이건 네 애고 그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그러니까 그 애들은 아니라고 그러잖아. 근데 증인도 없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벌어진 거야.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DNA 조사하라 그러잖아. 그렇죠. 바로 하죠. 뭐 DNA 샘플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애를 데려가는 그 신고는 뭘까요? 있어. 도둑놈 심보지. 아,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모성애랑 그래서 이게 죽은 애가 내고 사내가 내다 뭐 이런 내고 내다 이 이거야.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가려내냐고. 네, 서로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솔로몬이 듣고 네. 어떡하나 하다가 칼을 가져오라. 칼을 칼을 사람 자르는 거 아니야? 서로 어머니라고 하니 어떡하냐. 내가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으로 갈라서 나눠주겠다 이거야. 어떡하냐. 낸들 어떻게 하냐. 사람 그게 공평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소가 그 이 서로 받아가지고 남의 소를 죽이면 싸움이요. 산소도 반절로 갈라가지고 양쪽에 날아줘. 그렇게 재판하는 거 있었어요. 그건 짐승이지. 그건 사람은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고기를 구하는 거 짐승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반절로 어떻게 말도. 야, 그래서 최후 선고라고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게 이런 잔인한 판결을 내리냐고. 그리고 이제 왕이 딱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해. 옆에 있는 이제 장수가 칼을 가지고 올 거 아니야. 이게 푸생이 그려놓은 솔로몬의 재판 그림에 그 광경을 딱 그려놓은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이게 그림 구도가 나눠져 있는데 예기다. 예? 오른쪽에 그 아이는 사색이 돼서 죽어 있잖아. 네. 시퍼렇게. 예? 그 살아있는 아이를 이 자기 애라고 달라고 그러잖아. 이 여자가. 네. 또 여기 왼쪽에 있는 여인은 이 네, 아이를 이제 칼로 내치려고 하니까 왕을 향해서 막 손을 이렇게 펴고 호소를 하잖아. 애 죽이지 말라고. 그런 광경을 여기에 17세기 최고의 그 불란서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 그려놓은 거예요. 푸생. 니콜라 푸생. 이 솔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누가 어머니인지 알 길이 없잖아. 네. 증인도 없고. 그런데 과연 어머니 됨이 뭘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맞네. 또 현재 또 과거는 누가 어머니인지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 아이를 위해서 누가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는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 거야. 맞네, 맞네. 어머니 됨이라는 게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된다는 것은 아이를 친적으로 위하고 자기의 말이나 주장보다도 아이의 생명을 더 존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체면이나 이것보다도 아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성. 이런 모성. 예.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두 여자의 반응이 달라. 한 여자는 그래요. 갈라서 공평하게 주세요. 가짜다, 가짜다. 가짜. 혹시 많은 쪽이 제 거예요. 뭐야, 먹을 것도 안 가져서 뭐야? 가져서 뭐해 그걸? 말이 근데 또 다른 여인은 제 아이가 아니어도 좋으니 제발 애 죽이지 마세요. 진짜 나. 자기의 그 어머니의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예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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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알아요? 진짜요. 애를 살리잖아요. 애, 모성이 있으니까. 예. 그게 지혜야. 생명을. 그건 사실 지식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때 DNA 샘플을 지금까지 우리가 잘 보관을 했다가 DNA 샘플을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요, 가르세요. 라고 얘기했던 A라는 여자하고 DNA가 일치해. 걔하고. 살아있는 애하고. 막장인 거죠. 막장인 그러면 솔로몬의 판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잘한 거죠. 네. 그래도 잘한 거죠. 그래도 잘한 거. 지식은 A가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지혜는 B가 어머니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자식에 대한 소유권보다도 자식의 생명과 행복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를 가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어머니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까지도 철회하는 자기의 주장보다 아이의 생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저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가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다운 그 어머니를 가려내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그래서 이 지혜가 지식보다 더 위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의 참 지혜로운 재판하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많이 나와요. 네네.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는 거야. 모든 거 반반 다 나누라. 근데 재산 같은 건 반반 나누기가 쉬운데 그 집에 아이가 11명이야. 어떻게 나눠? 어떻게 해? 딱 다섯 반 나눠야 되는데. 애매한데요? 갈 수가 없잖아. 왔다 갔다 해야 돼, 한 명이? 아이한테 선택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반반 나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라삐한테 가서 물어봤어.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라삐가 얘기를, 그러면 하나를 더 낳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열둘 되면 여섯씩 나누면 되잖아. 이혼하려고 한 명 더 낳는 거야. 대박.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이혼 조금 미루고 가서. 아이를 하나 더 이건 하지. 하나 낳은 거야. 만들려고 했는데 쌍둥이가 나왔어 또. 이혼하긴 글렀네. 그러니 이혼하긴 글렀어. 또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혼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야. 같이 살지 뭘 이렇게.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이혼할 일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웃긴다. 진짜 지혜롭다. 그래서 셋 이상은 낳아야 돼.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성경 보니까 잠언 3000을 지었고. 또 노래 1,005을 지었고 초목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아주 생물학 박사였나 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도 언급할 정도니까 대단한 그런 지혜의 왕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자기의 필요보다도 남을 위하는 걸 먼저 구해야 되겠다. 이타적인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예요. 내게 뭐 부귀를 주시고 내게 무슨 뭐 권력을 더 공고히 해주시고 이런 것보다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저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보다도 공적인 기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보다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대개 이제 인생으로 보면요 기독교 세계관을 보면 이게 구체적인 가치가 있고 이 궁극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근사치적인 가치고 이 구체적인 것이 힘, 파워, 재력, 권력 뭐 이런 것들이에요. 머니. 근데 궁극적인 것이 러브,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궁극적인 거. 이 권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궁극적인 것을 섬기는 수단이 돼야 돼요. 그 중간 근사치적인 것이 저스티스예요. 정의. 정의. 예?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도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써야 되고 그게 네. 정의롭게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권력도 궁극적인 것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고 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궁극적인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대해주는 거야. 이 아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이 으뜸이고 구체적인 것이 따름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이 궁극적인 것은 무한하거든요. 네. 구체적인 것은 유한한 거야.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 하나밖에 없잖아. 돈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잖아. 그렇죠. 네. 구체적인 가치가 인생의 전부라면 세상은 레드오션, 피바다가 되는 거야. 서로 경쟁, 더 많이 차지하고 네.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세상은 시대. 전부 이 구체적인 가치가 마치 궁극적인 가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서로 투쟁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이건 무한 가치거든요. 나눌수록 더 커져. 네, 네. 맞아요. 맞아. 섬길수록 더 많아져. 네. 네. 그래서 궁극적인 거. 이걸 구해야 된다. 지혜도 이 궁극적인 것에 해당하는 거거든. 네. 그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소유보다 존재를 구한 거야. 소유보다 존재. 내가 얼마나 뭘 소유할 것인가, 가질 것을 구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참 솔로몬의 기도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도 기도한 걸 봉헌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또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야. 네. 이곳에 어느 곳이나 다 계시지만은 이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이곳에 하나님 항상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위한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또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됐을 때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너무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또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만히 보면은 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인데 이타적인 기도, 네. 더 궁극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챙겨주셔.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런 기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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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빨리 끝났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사야, 2번 호세아, 3번 오바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